수고하셨어요. 빨리 가. 네. 그 어제 난리치던 거리가 이렇게 조용해졌네. 오늘은 마라케시 근교에 있는 유명한 사막 도시 투어를 가보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좀 불편해가지고 투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룹을 만들어 가가지고 다 같이 보러 갈 예정이에요. 도로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한쪽 차선을 막아놨다고. 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300을 넘어와서 그런지 지금 막 다들 멀미하고 난리가 났네요. 버스 안에서 저도 웬만해서 멀미 안 하는 성격인데 힘들더라. 네, 오늘의 멤버인데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뭐 프랑스, 포르투갈, 뭐 스페인 것 같은데 다들 둘둘둘둘씩 짝지어서 왔는데 혼자 온 사람 또 나밖에 없네. Your name please? Mohammed. Nice to meet you. My name is Ibn Battuta. Ibn Battuta. Oh. Because I like him. Sometimes I'm speaking by myself. It's no problem. No, no, don't worry. Oh, thank you for hosting me.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카스바? 현지어로는 아이트벤 허드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한 모로코의 랜드마크가 하산 2세 모스크라고 했잖아요. 이 하산 2세 모스크가 모로코의 이슬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면 이 아이트벤 하드는 모로코의 베르베르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예요. 지금 옮겨놓은 거야? 와, 문 웅장한 거 보소. 이게 마을로 가는 거대 게이트구나 이게.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 이 아이트벤 하도가 아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가문의 성체였다고 해요. 한 씨족? 한 가문들이 여기서 다 함께 모여서 살았던 거죠. 되게 척박해 보이는데 식물들은 또 잘 자라네 생각보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영화 세트장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고 또 이곳에 영화 촬영지로 했던 거지. 이렇게 풍경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 튀니지에서도 베르베르인들의 건축물이나 생활상을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베르베르인들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아랍인이 오기 전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The movie or yeah. The ticket because not original of the castle. Ah, so when the gladiator film was making yeah. here, they yes. made it and after finish, yes, the removed it. Yes. 바로 이 공터에서 그 글래디에이터 전투신을 찍었다고 하네요. 검투사신. 재밌는 게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 세트장을 만들 때 여기 베르베르 주민들이 동원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로도 같이 찍었다고 하네. 물론 좀 페이는 넉넉하게 줬겠지. 아무래도 미국 자본인데 빵빵하게 줘야지. 와,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나온다. 저 치열한 경쟁줄. 비수기라서 다행이지. 영화 촬영신들 이렇게 모아놨네. 글래디에이터 왕좌의 게임. 격투장 이것도 글래디에이터고. 뭐 다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되게 낯선데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 막 많아져. That for what do you use it? The key? Here? Here? Cheese? Maybe of the camera? No. Music? Yeah. And you? Instrument? Clay? Where is the key? Key, wow. Key. Yeah. And that one here is it the number. How many person do live inside of the house? You get more children? You mean the big one? A big one. Like a new one, a new door and a new... Here. 아, 저 가이드 형은 뭐 아랍어, 베르베르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도 조금 하고 있어. 엄청난 인재신데요. 외형도 너무 멋있어. 전사 같아, 전사. Okay, so here you are inside. You have more one family than inside here. 못하는 게 없어, 저 형. 대단. 아이고. 일단이야. 아, 여기 거실이네. 소파랑 테이블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외관은 허름한 점토집 같은데 막상 들어오면 귀족들이 사는 집 같아. 진짜 다 진으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점토 건축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베르베레인들의 주거지를 보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돌이랑 잎이랑 진흙이랑 다 한데 버무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 뭐 제일 흔한 건축 재료니까 이런 걸로 만들었겠지.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얘기할 때 노트르담 성당이나 쾰른 성당 얘기하고, 이슬람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꽃은 타지마할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베르베르 건축 양식의 꽃이라고 보면 돼요. 슬람 알레쿰. 어디 가나 이렇게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있구나. 뱀 파는 아저씨도 있네. 장신구들이 엄청나게 화려하다. 묵직한 악기인가 이건? 칼도 있어. 목걸이, 칼, 가방, yeah. 악기. You like one? 온갖 잡화들을 다 파네요. 마치 중세 시대를 걷는 것 같아. 이야. 저기 뒤쪽에는 만년설이 보이네요. 아틀라스의 4000m 쪽. 라마단 기간인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풀방이야. 여름 성수기 같아. 저기 있는 건축물이 꼭대기인 것 같다. 와, 혀곡 지린다. 솔직히 이 정도 뷰면은 그랜드 캐니언에 크게 끌리지도 않아. 저런 밑도 끝도 없는 황무지에 환상적인 건축물이 지은 베르베르인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7세기부터 이곳이 아랍 쪽에 의해 정복되긴 했지만은 인구의 절대 다수는 그래도 베르베르인이었다고 하네. 그런 거로 정복당한 이후에도 베르베르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었고, 이런 값진 문화유산이 수없이 만들어진 거지. 이런 성체를 지을 때도 아무데나 지은 게 아니라 이런 오아시스 지역만 잘 골라서 지었다고 해요. 저 강 주변 한 뭐 400m 정도는 다 이제 초록색 풀이 자라는데 좀만 지나면 이렇게 척박해지는 거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놓치지 않고 지었던 거지. 동아시아의 석탄 문화가 베르베르에도 있었네. 위에서 바라보면은 대부분의 가옥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것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거 다 성벽. 이게 집이라기보다는 다 작은 성벽처럼 느껴지는데 전부 방어 목적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해다. 워낙 이곳이 척박하고 물자가 없으니까 남의 아이템을 뺏어서라도 물자를 취득했던 거야. 자기가 뺏진 않더라도 최소한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성벽을 지어야 됐던 거지. I was here waiting for you. It's good? Yeah,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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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a. 튀니지에서 봤던 올레드 크사르 술탄이나 케니니 마을 있잖아요. 다 척박하고 높은 곳에 지어진 이유가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 그래서 나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얼마나 방어의 목적이 중요하길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거에 최우선을. 자연스레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벨리댄스 옷도 팔아? 관광객을 위한 것일 거야. 아직 여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미어 터지는 거 보면은 올해 여름은 끝장나겠다. 바야흐로 여행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로코에서 하산 이세 모스크를 못 보더라도, 그리고 셰프샤우에는 못 가더라도 이 아이트벤하우도는 꼭 와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진짜 모로코를 넘어서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문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놓쳐선 안 됩니다. 저런 게 또 어딨어, 여기 말고는. 이런 베르베르인들의 문화가 워낙 유니크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 프랑스 애들이 여기를 침입했을 때 이 베르베르 문화에 뻑간 애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특히 지식인이나 배운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대표적으로 마라케시에 있던 입생로랑도 그렇고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죠. 들라크루아도 이곳에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고. 사춘기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지,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면 다들 알 거예요. 모로코에 오자마자 반해가지고 베르베르인들의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고 해요. 꼬맹이들이 아까 전부터 관광객을 엄청나게 부르더라고. 그냥 찍으면 안 되니까 돈 좀 주고 한번 봐야지. 이구아나. 와, 이구아나 이렇게 묶어놨어. 이거 어떻게 살아있어? It's living?
어. 야, 그럼 이거 너무 불쌍해 보인다. 워터? 있어, 오케이? 야, 목마를 것 같은데? 태양볕에 있어가지고. 와.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런 이구아가가 대신 되는구나. 잘 놀다가 풀어줘라, 진짜. 갈게. 바이바이, 플랜. 이구아나. 보루루. 어. Yeah, and you know Quilili? What is it? You don't know? Yeah. Ah, so... but my guide waiting for me. I've looked Quilili. 아, 지금 뭐 Quilili가 무슨 동물인 줄 알았더니 호객이냐고. Quilili. It's for next time. Bye bye. Thank you. Yeah, nice. Bye bye, friend. 아, 빌드업을 너무 잘해. 그래도 이렇게 곳곳에 투어 버스가 꽉 차니까 좀 되게 보기 좋네. 내일이면 마라케시를 떠나야 되니까 마지막 만찬을 좀 좋은 곳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모로코 음식만 먹으니까 좀 물리더라고. 그럴 땐 어디 가나 노멀한 이탈리아 음식을 시키면은 중간 이상은 가더라고.